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세세대 엘리베이터 두 대를 사용하는 전용 84 타입. 여기는 일반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신발장. 보자. 아, 이게는 그 팬트리? 팬트리. 맞네, 팬트리네. 아니야, 들어가 봐봐. 아니. 엄청 큰데. 아, 여기 간단하게 뭐 캠핑 용품이나 이런 거 놔두고 나가기 전에 놔두고 다니. 이쪽에는 또 이렇게 비어 있잖아. 여기는 키 큰 거. 아, 그래. 골프백 같은 거 넣으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는 전신 걸로 해가지고 신발장이 있어요. 아래쪽에는 띄어져 있는 거. 여기 자주 신는 신발 이렇게 쑥 밀어 넣으라고 띄엄 신고 되어 있는 거. 들어가 봅시다. 신발 벗고 가야 되지. 신발 어디다? 신고가 되냐? 네. 그럼 신발 신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조합원 세대라서 그런지 일단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전간지와 오세요. 네. 여기 지금 위에 이게 보이죠? 로봇값 같은 거. 이게 뭐야? 자동 주문. 자동 주문. 이게 연결이 되면은 입장에 딱 들어오면 이 주문이 슥 하면서 열리는 거지. 아, 그 인식을 하는 거네. 센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냥 벽면이 있네. 벽면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포베이 구조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바닥이 되게 고급지다. 바닥이 타일에 600, 600 타일로 해가지고. 아, 600, 600 캐치 잘했네. 화이트 톤으로 해서 칠이 엄청 화사하고 갈래. 선생님, 여기가 그러면은 남동향인 거죠? 예. 예, 지금 여기 햇볕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오전에 해가 들어오는 남동향 지금 한 10시, 11시, 11시 다 돼가는데 햇빛이 들어와서 밝아. 와, 거실 크니? 거실이 꽤 크네. 그래도 요만큼 공간이 엄청 넓어. 480. 바로다. 아, 4.8m예요? 네. 4.5m 넘어가면 진짜 크게 느껴지거든요. 자, 시원합니다, 공간이. 아, 여기 뜨겁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아, 진짜? 뜨거워. 가열됐나? 해가 바로 요 위에 있네. 어떻게 보면 중층 정도라서 이제 많이 높은 그런 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앞쪽으로는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뚫린 개발 건물을 볼 수가 없고. 대로변이라서 또 뚫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을 여니까 소리는, 사소리는 좀 들리는 편. 이게 톤이 완전 화이트 톤은 아니고 약간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그렇게 하니까 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방도 지금 보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 거실 끝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주방이 시원한. 주방에 창문이 있는 거 너무 좋다. 거실 등도 특이하게도 여기 중앙에 등이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원래 이런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아직 안 달린 건가요? 아니, 여기 지금 이게 끝인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아, 맞아요. 등이 지금 요 양옆으로 라인 조명이 두 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원래 이렇게 비워두는 경우는 실링팬을 달아라고 비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실링팬이 지금 안 달려 있는데 이렇게 비어져 있다는 거는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나중에 실링팬을 다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식탁 놓는 공간. 와, 이런 것까지 요새 트렌드에 맞게 이런 그 조명을 레일 등에 레일 이런 거 아마 각도 조절되고 그리고 요 위치까지도 조절될 거예요. 각도 바꿔볼래? 그렇지. 요새 트렌드에 맞게 딱 얇은 걸로 해서 깔끔하다. 여기 사각 싱크볼. 싱크볼 아래에는 여기 절수 페달 같은 것도 다 달려 있고 웬만한 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이제 청정원. 뒤쪽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저기 남해 고속도로. 고속도로 보이죠. 고속도로 쪽에 보이는 부분 있고. 차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보고 이제 고속도로 올릴지 고민하면 되겠다. 야, 주방도 진짜 크고 좋다. 주방 동선 어떤 것 같아요, 전간지? 일단 넓어서 좋아요. 이게 뭐. 주방 소개 안 해주겠어. 주방이 일단 넓고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처음 꼽혔는데 요즘에 육아가 많이 힘든가 보네. 그렇게. 계획이 원래 많이 없어서 출차해야 되나?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세탁실. 세탁기 넣는 그런 공간. 야, 이거 스위치 한번 봐. 이 스위치 이쁘다, 그치? 이게 약간 르그랑 스타일인데. 와, 아는 거 많다. 르그랑 스타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네. 딱딱 이렇게. 이 느낌도 한번 해보세요. 이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는 느낌은 한 이런 정도의 느낌 됩니다. 해가 잘 들어오죠. 거실의 이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여기 밥솥 레일 이렇게 있고 레일 빼면은 저 안에 콘센트까지. 여기도 이렇게 2단으로 있고 이런 게 돼 있고 여기 수저통. 자, 저간이 안방으로 가봅시다. Let's go. 안방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방.
여기 문이 들어오는 붙박이장이네. 이렇게 문이 아직 안 달린 것 같아요. 보니까 문이 없네. 지금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인데 문을 달고 나면은 이제 드레스룸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아, 나는 오픈돼 있어서 놀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 공간이 다 비어 있어.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에는 욕실로 가는 공간. 안방 화장실. 이런 스위치들도 전부 다 이쁘다. 스위치가 참 이쁘네. 느낌도 좋고. 아, 스타일러가 빌트인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 아, 붙박이장 옵션에. 아, 옵션으로 스타일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짜놓으니까 깔끔하네. 조합은 세대를 이런 게 참 좋아하지. 전부 다 딱 깔끔하게 맞춤형으로 다 들어가니까 화장대도 되게 폭이 넓네. 원래 딱 한 이 정도에서 끊기거든. 하나만 있거든 원래. 근데 여기 한 개 더 있다는 거는 폭이 이만큼이나 넓다는 뜻이고. 오! 이야, 이 디테일 이거 뭐지 알아요? 아, 모르겠어. 이거 근데 드라이기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좀 신축 아파트 좀 다니야겠다. 아, 그러니까. 뭐야? 드라이기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여기 다이슨 그 헤어 드라이기 그거 있잖아. 길다란 거. 그래. 그거 많이 쓰잖아요, 요새. 돌돌 많은 거. 그거 해가지고 여기 전원 코드도 꽂고. 아, 써라 이거지. 그 선이 다 안 보이게끔 안에 숨기는 거네. 와, 이거 참 좋네, 이거. 디테일하다. 진짜 디테일하다. 정리를 따로 안 해도 되게끔 그냥 다 세팅을 해놨네. 다 숨기겠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이 거울 장이 이쪽 안으로 열리는 이유를 알아요? 저쪽에도 아마 안으로 열릴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요?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안으로 열어가지고 거울을 보면 옆모습하고 뒷모습을 볼 수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렇지. 뒷모습도 근데 내가 너무 많다. 생각한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생각이야. 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인가? 뭐 배웠어 그냥. 이게 달기 쉬워서 이래놓은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리고 안쪽에는 욕실. 아, 욕실도 이거 호텔식으로 안방 욕실도 있네. 아, 전체적으로 이거 자재나 아니면 구성 같은 거는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여기 호텔식 욕실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거울이 막. 그리고 뒤쪽에는 샤워기스. 아, 안방 화장실 요 아빠들 변비 걸린다, 애가. 왜? 육아하는 아빠들 안 나오잖아. 화캉스 한다고. 포캉스 말고 화장실 가서 개기는 거 화캉스, 애가. 여기 발코니. 발코니 위쪽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랑 바람 나오는 구멍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여기에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네요. 그래서 이거 상승 가감 되는데 한번 볼까? 내려오고. 아, 이 줄 이렇게 안 당겨도 돼? 아, 뭐라고? 줄 이렇게 당기잖아.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아, 우리 집에 있는 건 줄 당긴 거고. 도로레처럼. 줄 당기고 이렇게 해야 돼. 다시 말해. 줄 당겨도 이렇게 해야지 고정이 되거든. 맞아. 뗄 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줄 당기고 뭐지 않아? 네. 줄 당기다 한 번씩 이거 수평 안 맞아갖고 내가 이래 되니? 그 툭 떨어진다. 아,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이거 리모컨으로 그냥 얘 눌리면 한번 눌려볼게요. 눌리면 띡 하면은 그냥 바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또 송풍이 있거든. 송풍. 송풍 요거 누르면 저기 팬 그 구멍이 있네. 저기서 바람이 나오거든. 그래서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는 거지. 좋지. 단순히 건조다이인데 마무리까지 저렇게 팬 비올 때 이럴 때는 또 좋겠다. 장마철에. 신축 아파트 이사 와야겠나 안 이사 와야겠나. 이 최신식 무기들이 많네. 근데 내 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곳 있게 되면 또 관심을 더 가지고 나는 내 자신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게 진짜 이렇게 다니는 게 공부예요. 다니고 보고 하는 게. 이 뭐 새 아파트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배 아파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나도 이런 거 있더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는 근데 오늘 되게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이런 콘센트류가 그리고 스위치류가 되게 이 포레나 브랜드가 예쁘게 잘 만들었네. 여기 지금 월패드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었네요. 이거 아마 그 비닐로 벗겨놓으면 되게 볼만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이제 사전 점검 보면 이런 거를 잡아야 돼요. 사전 점검은 물론 이런 그 마감 상태나 아니면 뭐 도배 찢어진 거 없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나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 보면 이게 수평이 안 맞거든.
왜 들어오자마자 이게 참 눈에 거슬리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뭐 보면 나중에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으스러 그 거슬리거든요. 아 근데 한번 거슬리면 별것도 아닌데 계속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삐뚤어마게 그러니까 대충 달렸단 말이야. 이런 거 여기 스티커 붙여놓고 수평 맞게 제대로 달아주세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콘센트 위치가 콘센트가 지금 보시면 물론 이거 가려지 냉장고 들어가고 나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거 어쨌든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이니까 대충 붙여 가거든. 그건 뭐 어디 현장에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난데 테러리.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산정거 보시면 여기 가면은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현관 팬트리가 있었는데 여기 주방 팬트리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한 개 더 있네. 여기는 이제 좀 처박아 놓을까? 가려버리면 여긴 좋다. 이런 공간이 구축 아파트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일하면 여기 어떤 걸 처박아 놓고 싶은데? 나는 숨바꼭질 할 때 제일 쓸 것 같은데. 아 애랑? 요즘에 육아에 푹 빠졌네 완전. 숨바꼭질 할 때 좀 많이 쉴 수 있거든. 아 싫어.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 방도 이 작은 방도 꽤 크기가 크대. 여기도 커요. 작은 방이 좀 작게 빠지는 경우 많거든요. 솔직히 그 거실이 폭이 넓게 나오면. 근데 이 방도 크기가 커요. 조금만 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크기가 꽤 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베이라서 다 지금 햇빛이 일조량이 다 있는 그래서 좋구나. 그러니까 베이 수가 많을수록 햇빛을 받을 때 한 번에 쫙 받는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요. 욕조 크기는 좀 작은 느낌이네. 아 그래? 어른들은 욕조를 잘 안 쓰니까 그렇고 그래, 애 목욕 시킬 때 쓰니까 굳이 또 크면 물 많이 써야 되니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 아껴야지 하긴 뭐 그 애 키우는 집은 이제 물 그 쓰는 약 줄이려고 땜을 아예 사가지고 설치해야 돼. 아 땜이야? 왜냐면 불필요한 공간을 막아버리는 거네. 요걸 땜을 설치해갖고 욕조에 반만 쓰겠대 이거지. 그렇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물 덜 써도 되는 거네. 몸을 담글게끔 하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현관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거든요. 여기는 바로 수납이 되는. 그렇지. 내가 예상은 했는데 옆에 방이 이제 크더라고요. 그만큼 요 방은 좀 작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여기는 그래도 좀 크기가 좀 작아요. 크기가 작고 그리고 그나마도 여기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녀롭다. 보통 이제 붙박이장 요새 나오는 거는 화장대 겸용 붙박이장으로 많이 설치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딱 그냥 장으로 되는데 그 거울장이나 이런 거 없이 여기에도 이제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돌리는 건 아마도 그 온도 조절하는 것 같고 올리니까 온도가 조절되죠. 돌라. 그리고 요거는 이 스위치. 난 혹시나 또 돌리는 게 조명, 디밍 하는 건 줄 알고 돌려봤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까지 시공사에서 생각 안 해주네. 그리고 이제 현관 쪽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에는 전원 차단, 차단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콜, 이런 거 있습니다. 정관지님. 네. 오늘 덕천포레나 2차 와가지고 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공개되는 거라서 저도 처음 보고 나를 처음 봤었거든요. 네. 어쩌고 어땠 것 같아요? 새 집을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약간 뭐 럭셔리한 그런 소품들이 더 많은지 그다음에 공간의 어떤 활용도 그런 집을 많이 안 본 뭐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깨끗하고 새로운 분위기 아파트에 다시 입주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덕천동 분위기를 약간 천재 개벽한다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아파트 구경하게 돼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실내 분위기도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그런 톤으로 어울러져서 질리지도 않을 것 같고 들어올 때마다 좀 행복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 놀란 거는 공간이 너무 넓게 나왔어요. 거실도 크고 방도 크고 되게 넓게 나왔다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테일적인 부분이 이제 뭐 스위치, 퍼센트 이런 거 자재 채용인 거 너무 촌스럽지 않게 세련되게 잘 채용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뭐 요런데 중간에 일생 뚱맞게 달려있다는 거 밤에 밤 되면 좀 밝을까 한다는 궁금함이 좀 있네. 그러니까 조명이 밤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내 눈에 좀 아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덕천동 입지가 북구 안에서 좋은 입지거든요. 좋아요. 삶도 많이 살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권도 좀 활성화된다는 거고 원래 북구 덕천동은 이제 사람 사는 곳보다는 상권으로 더 많이 유행했던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 아파트가 계속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합쳐가지고 포레나가 1800세대 정도 되니까 이거 1800세대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위기도 좀 바뀔 거고 약간 노후화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아파트지 않나. 아무튼 다음에 또 덕천동에 오게 되는 거는 이제 덕천포레나 3차 입주할 때 또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얼만큼 변화돼 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하네요. 아무튼 덕천포레나 2차 입주하시는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새 집에서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